지난주에 우리 94세의 한 할머님과 또 우리 36세 우리 저스틴 형제님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지문 성도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잠들긴 했지만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안에 잠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지문 성도님이 마지막에 조객들이 다 인사를 한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자꾸 어루만지시고 얼굴에 이렇게 키스를 여러 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 다시 우리 살아있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그 우리 아드님을 만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그날을 위하여 더욱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슨 형제님이 참으로 36세의 짧은 생애지만 멋진 일들을 하다가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우리 라인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선을 연결시켜주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주안에 잠드시면서 우리 하늘과 또 오랫동안 교회 곁을 조금 바쁜 가운데 떠나 계셨던 어머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라인맨으로 마지막까지 충실히 살았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드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붙잡고 우리 아드님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수 성도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 더 먼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시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함께 아픈 우리 이지문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주의 성전 찾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경험한 아픔을 이기신 그 위로를 또 나눠주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 함께 두 분이 연합해서 함께 격려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우리 기러기 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의문에 나오는 왕의 질문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으로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하던 중에 머물게 된 주막집에 7살 정도 보이는 아주 갸냘프지만 귀여운 소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톨스토이가 들고 다니는 그 백합꽃수가 놓여진 이쁜 빨간 특별한 가방을 보고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톨스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소녀가 너무 가여워서 안쓰러워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며칠만 기다려다오. 내가 며칠 지나면 이 가방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질 테니 그때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 톨스토이의 말을 듣고 소녀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제 방실방실 웃으면서 며칠이면 저 이쁜 가방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소녀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톨스토이에게 친지가 물려준 소중한 유품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줄 수 없었고 여행을 다 마치고 가방에 든 책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것들 다 끄집어낸 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톨스토이가 오는 그 기간 사이에 소녀가 기다리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톨스토이가 한스럽고 후회스러워서 장례가 끝난 이후에 묻힌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묘지 앞에서 톨스토이는 소녀의 묘지에 백합수가 놓여진 자신의 빨간 가방을 바치고 엄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속이 늦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가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따님은 비록 죽었지만 저와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너무도 그것이 가슴 아프고 죄스럽고 한스러워서 그 아이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주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연기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던졌던 그 세 가지 질문, 그는 이렇게 나름 답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멀리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 아침에 바쁘게 나오느라 티격태격했던 아내나 남편이, 또 효도 잘 못하지만 우리 모시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속이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이며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톨스토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어디를 가장 먼저 모시고 가십니까? 금문교가 가장 가깝고 모시고 가기 좋은 아름다운 곳인데요. 참으로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리를, 음향을 좀 부탁드립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골든게이트가 그토록 아름답고 멋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사람들 외에도 또 슬픔과 아픔에 그런 추억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다보지만 그 다리를 뛰어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멋진 자연 경관을 찍다가 우연히 저렇게 난간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게 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길래 이렇게 뛰는 결심을 하고 호수를 올라가는 것일까요? 1년에 평균 30여 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180여 명의 투신, 그렇게 미수한 사람들이 막아서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항상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문교를 자주 지나다니시고 저도 가끔 기회가 되면 지나다니면서 그 풍경을 즐기는데요. 그 금문교가 한 해 184명이 자살하려고 미수에 그치고 또 32명은 실제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937년 이후로 1800명 이상이 자살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다리 위치에서 자살 시도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었는데요. 1995년까지 집계하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현재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녹색 그래프가 그 위치에서 죽은 사람들의 통계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서쪽보다는 동쪽에 녹색 그래프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서쪽을 바라보고 뛰지 않고 동쪽을 바라보고 뛰어 죽는 것일까요? 죽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상념에 잠길 텐데,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차갑고 드넓은 태평양 바다 쪽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 증오하고 실망시킨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쪽을 보고 상념에 잠기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800여 명이 죽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또 호소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세이프티넷, 자살 방지 그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하고, 또 타주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죽는데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의 그 아까운 혈세를, 세금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37년에
700 밀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4년 만에 지은 게 금문교라고 하는데요. 이 세이프티 넷을 설치하는데 2023년까지 6년이나 소요가 되고 연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4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금문교를 지은 것의 반 이상의 돈이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그 기업과 함께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5,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지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군가가 곳에 뛰어내려서 자살할 것 같으면 얼마를 들여서라도 다 빨리 신속히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소유하면서 시간이 늦는 사이에 뛰어서 죽은 사람이 내 아들, 딸이라면 그 누가 그것을 연기하고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교회가 자살하는 사람들 방치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쩌면 자살이 아니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또 세상의 질병과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문교 밖에서 죽으려다가 경찰에 보고 말을 걸고 왜 그러느냐라고 사연을 들어주기를 90여 분 동안 그 쌀쌀한 곳에서 들어준 그 경찰 때문에 아, 내 속사정을 이렇게 오래 들어주는 경찰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고 다시 나왔던 한 청년이 지금은 자살 방지 강연을 함께 하는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아프고 딱한 사연과 속사정을 우리가 90분, 아니 더 오랜 시간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1983년 가을 무렵에 이 사람이 술이취해서 밤에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술기운에 잠이 깨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은 학과에서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잠에 빠져드는데 친구가 전화와서 별 설명도 없이 당장 나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친구도 그렇고 혀가 구부려져 있는 그런 목소리에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자신도 술기운에 있었고 귀찮아서 짜증을 내면서 지금 당장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내일 보자라고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누구누군데 지금 빨리 그 친구 집으로 와. 간밤에 그 친구가 자살했대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도 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밤중에 친구가 전화했던 이유는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속사정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전화했었던 것인데 그 사정을 모르고 매몰차게 수화기를 끊고 그 친구의 죽음을 방치했었던 것을 그는 깨닫고 그때 이후로는 어떤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를 와도 꼭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나의 무정함 때문에 삶을 포기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now, 지금 현재가 톨스토이가 말한 너무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일, 나중에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야지 하다 보면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안의 잠든 저스틴 형제가 911 이머전시 봉사도 많이 하고 소방관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911 전화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라도 당장 전화를 받고 찾아오는 것이 응급사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스틴처럼 911에 전화를 받는 사람처럼 즉각 대응하고 반응하며 사연을 들어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머님과 함께 모처럼 처음 휴가를 어머님과 함께 멀리 나가 있을 때 우리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우리 저스틴 형제님, 우리 이지문 성도님께서 우리 장로님께 연락이 오고 가능하신 장로님들과 부모님들께서 방문 가셔서 그날 밤에 주님을 영접하고 몇 시간 후 새벽에 주 안에 잠드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반응하고 쉽지 않지만 신속히 방문과서 함께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다리에서 자살 충동으로 죽고자 할 때 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냐고 웬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어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그 사랑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별일이 없는지 좀 누군가의 인상과 태도가 좀 달라 보이면 안부를 묻고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안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문교회 그 많은 돈을 들여 6년여 만에 설치한 그 자살 방지 구물을 설치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과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죽음을 막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또 우리도 가능하면 영어로 외국인들도 전도할 수 있고 또 한국인들이 귀하면 멀리서라도 차량 운행 봉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 일인데요. 집회를 돕던 한 사람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해주는 웨이터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 나 같은 게 뭘 좀 이 장소가 어색하고 마땅치 않다는 생각에 그 일을 미뤄두고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그래도 한마디 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 웨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자기에게 봉사해준 웨이터 그 누구누를 기다린다고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식사를 봉사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경험이지만 그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전도의 기회를 절대 미루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적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죽는 사람을 안타까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조직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 봉사하고 섬기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고자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복음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사연이 펼쳐집니다. 아람 군대에게 성이 포위당하자 배고픈 것을 오래 견디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든지 사랑하는 자식들을 삶아 먹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차피 죽을 걸 적국에 들어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어 아람 군대에게 큰 환청을 듣게 하시고 다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왕하 7장 9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기를 그 이전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많은 그렇게 가져갈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껏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다가 두려워하다가 맛있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몸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른하고 피곤하고 한숨 푹 주무시고 싶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동이 트면 가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과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배가 터지록 실컷 먹은 이 문둥병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졸립고 내일 가서 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배는 부르고 잠은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누군가의 아이를 오늘 밤에 죽여 잡아먹을 동족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과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부담 속에 잠잠하지 못하고 그 밤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문둥병자들도 비록 내가 고의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게으름과 나의 안일함 때문에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피값이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그들은 그 밤에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하러 움직였던 것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무슨 그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암이나 어떤 병으로 죽어가는데 특효약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범죄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연 때문에 좀 안일해서 늦추고 늦장부려서 그 영혼이 혹 멸망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이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아주 후회스러운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그는 몇 번씩 자리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가기 전에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에게 쑥스러워서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꺼내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회의차 출국했고 중국에 있던 그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재익 박사는 그때 이미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과 그 친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그는 중국의 한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 더더욱 다른 일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귀중한 일이라면 절대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을 왕 중에 왕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왕의 어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고 그 명령이 심지어는 사약을 받고 죽으라는 명이라 할지라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전하고 받아 마시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의 명령인 그 영원 군의 명령,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살릴 수 있었던 그 귀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혹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의 욕심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일국의 왕의 명령만도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엄명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옷 빼앗고 치고 때리고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기회다 하고 빨리 도망가서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를 부르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도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더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온 성이 소동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천부장이 그 상황을 소요를 진압하고 바울을 겨우 살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려고 이제 좀 도망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좀 연구를 해서 다시 전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9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성난 군중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바울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셔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살리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심지어는 듣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도 다 전하고 전달해달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서 아, 저 사람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그냥 두지 뭐라고 놓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고 정갈에 물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전달하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듣고 따르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총독이든 높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대상과 지역과 상관없이 아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시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어떤 말씀이라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하든지 떠하든지 떠나든지 현세와 내세를 가리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잃어버려져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코자 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던 모든 삶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세우고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자신의 죽음도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살리고자 원했던 그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야 할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때가 오는데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지우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영혼이 혹 나의 안일함과 전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불못에 멸망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11월 13일부터 앞으로 한 43일 후면 우리가 계획하는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한 번씩 그냥 관례적으로 행사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나가는 전도회 행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한 영혼이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료 한방 침술 봉사도 하고 마사지 봉사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인도하고 초청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그 가족과 일가 친척 누군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지 4년 이후에 한 젊은이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다 마치는 상황 속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파도에 잠겼던 그가 또 물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 저에게 묻더군요.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저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죠.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 전도하고 떠났던 것을 나중에 기억하고 교인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가 존 하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다에서 가꾸갓으로 구출된 후에 독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그 파도 속에 추운 바다 속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영혼이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했던 그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재판을 연기시키고 수일 후에 부인과 함께 그 말을 다시 듣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상 줄여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벨릭스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When I have a convenient time, I'll call you again. 지금은 시방은 가십시오. 나중에 좀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고 말했습니다. 시방, 지금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고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고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돌이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처럼 나중으로 미루고 후회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올해 전도에는 좀 너무 촉박하니까 내년 정도에 영혼을 구원하지, 여유로울 때 하지, 비가 오는데 오늘 좀 쉬지, 몸이 좀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하지, 지금 안 하나 별 차이도 없는데 다음에 하면 어때,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좀 더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잘 못 외우는데 하나 외우는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사라질 때 섬기기 다하라. 지나가 놓으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느라. 제가 저희 아버지가 2015년 대총회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리조나에 있을 때 우연히 한번 신청해본 전도자금 어떻게 그 선발이 돼서 경쟁에 붙게 되었는데요. 어머님께 아버지가 얼마나 위독하시냐고 여쭤보고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거 경쟁에 나가기만 하면 못 받아도 2,000불, 3,000불, 많게는 5,000불 전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의논하시고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니까 잘하고 와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 전도대회에서 일부의 상금을 받고 결정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을 보고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기다리시고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차가워진 굳어진 시선을 만지며 많이 슬퍼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3개월을 벌써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잘하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상 잘못한 것 같아서 또 후회가 남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혹 우리가 안타까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코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회의 귀중한 기회, 앞으로의 43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전도회 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과 카톡과 이런 관계상의 지인들에게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베풀어서 그들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후회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사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혹 우리는 몰랐지만 아름다운 금문교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 또 삶이 힘들고 외로워서 털어놓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웃들, 또 우리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수많은 세계 선교지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망설이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미루고 늦추고 시방은 가라,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부르고 돕고 나누겠다라고 미루지 않는지 주님, 저희를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급함으로 정말 귀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주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은 우리 임수성도님, 또 이진분 성도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 안에 잠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부활의 아침이 속히 오고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신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화 집사님을 비롯한 아프신 모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질병을 이겨내고 강건케 도와주시며 주님 다시는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남은 시간, 남은 재능, 남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물질의 헌금과 또 재능과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려운 때라도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생명을 시여하신 왕중왕 되신 하나님의 엄명을 따라 주님 지금부터 순간순간 우리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죽기까지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고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과 함께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